제가 오늘 먹은 훈인의 닭꼬치입니다. 메뉴 세 가지를 다 시켜봤고요. 맛있겠죠? 네, 안녕하세요. 제서 리뷰입니다. 오랜만에 골목식당을 가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장마철이라 기분이 너무 꿀꿀했는데 오늘 2층 버스를 타서 매우 기분이 좋네요. 제가 갈 곳은 군포 역전시장에 있는 골목식당들을 가보려고 합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세요. 식당 리뷰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버스를 세 번이나 갈아타서 군포 역전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시장은 일자로 돼 있고 크기는 좀 많이 작네요. 어흥떡볶이가 왔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뭔가 했더니 여름방학,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비도 오고 여름방학. 아우 좋아 좋아. 이렇게 시장의 풍경. 훈인의 닭꼬치는 11시 안 되는데 벌써 웨이팅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5-6분 정도 계시네요. 군포 왕족발 쫄깃한 식감을 위해 12시부터 영업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1차부터 가지 않을까? 1인 1매고 1인당 족발 한 개만 구매할 수 있다고 하고 변호포 한 개당 족발 한 개. 뒷보면이시면 대짜는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군포 왕족발도 휴가였습니다. 아 오늘 일진이 안 좋네요. 버스를 타고 와서 몰랐는데 군포역에 오고 또 이제 1-1번 출입구로 나오면 이렇게 바로 역전시장이 있습니다. 나오자마자 공포왕 족발이 보이고 옆에 훈인의 닭꼬치가 보이네요. 그게 찌란 맛인가요? 예. 사장님께서 이렇게 찌란 소스를 빼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늘 맛입니다. 이제 사장님께서 찌란 소스를 쏙쏙쏙. 찌란 소스 엄청 많이 뿌려져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마늘 소스도 찹찹찹 마늘 소스도 많이 뿌려져서 좋았던 것 같아요. 먼저 드셔보세요. 마늘은 다음 아니 이거 안 됐다 그러면 좀 드셔도 상관없는데 나중에 드시면 이게 매워서 또 먹을 수 있으니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밑에서부터 마늘 맛, 매운맛, 찌란 맛입니다. 군포역 역전시장 훈인의 닭꼬치 비주얼 세 가지 닭꼬치를 시켜봤고요. 친구랑 누나 먹어보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매운맛이 좀 강할 수 있으니까 매운맛부터 한번 먹어보고 가능하시라 하셔가지고 매운맛 한번 먹어볼게요. 매운맛. 괜찮은데? 첫입에 불닭보다 아래고 갓 찍어서 더 바삭바삭한 것 같고 그런데 뭔가 무슨 향 좀 있는 것 같아. 뭐 맛 어때? 바삭한데 맵다기보다는 그냥 살짝. 이건 진라면 매운맛을 소스로 썼다. 그 정도. 마늘 맛도 먹어볼게. 마늘 맛 비주얼입니다. 맛있게 생겼죠? 마늘 맛 같은 경우 소스에 담가서 주다 보니까 좀 덜 바삭바삭합니다. 마늘 맛보다 뭔가 간장. 소스에 좀 맛이 강하다. 우리가 물 같은 소스에 넣고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삭함을 좀 주는데 눅눅한데 이제 뭔가 간장 치킨 그런 맛이면서 마늘 맛이 딸랑말랑 이게 좀 마늘에 엄청 으게 놓으면 그런 맛 있잖아. 으게 놓고 이제 막 간장에 섞어서 뿌려 놓으면 딱 그런 맛이. 한번 먹어볼게. 그 맛이 살짝 나긴 하는데 소스라기보다는 좀 다른 뭔가 있어. 이제 뜨란 맛. 쓰란 맛이 양꼬치 먹을 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쓰란 맛도 먹어볼게요. 쓰란은 역시 양꼬치 먹을 때 먹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두 개는 한꺼번에 먹어야지. 마늘 맛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은데 근데 쓰란의 맛을 제가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쓰란은 좀 매콤한 맛이 더 첨가됐다? 개인적으로 쓰란 맛은 좀 더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고 많이는 못 먹을 맛인 것 같아요. 난 개인적으로 매운맛. 나도 매운맛. 저희 기준으로 매운맛이 그렇게 맵지 않아서 맛있다. 매운맛에 단맛까지 있었으면 치킨 맛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두 번째 먹으니까 매콤함이 조금 있어요. 매콤함이 이 목 옆쪽 옆집에 있어요. 옆집. 여기엔 없고 옆집. 군포 역전시장에 왔는데 골목식당에 가봤는데요. 골목식당 총 세 곳 중에서 두 곳이 오늘은 휴가를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못 갔어요. 하지만 군포에 있는 훈인의 닭꼬치를 먹어봤는데요. 총 세 가지 메뉴를 먹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뭔가 매콤한 맛이 맛있었고 쫄한 맛을 제가 처음 먹어봐서 그런지 어색했어요. 어색한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어색하고 아 좀 뭔가 많이는 못 먹을 것 같고 한 번쯤은 먹을 만한 맛인 것 같고
마늘맛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뭐 마늘 간장 치킨이나 그런 마늘맛보다는 엄청 마늘맛이 나진 않고 마늘의 은은한 향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딱 매운맛이 이번 신메뉴에 나온 이유는 좀 뭔가 백종원 대표님께서 이렇게 컨택하신 것도 있을 거고 매운맛을 좋아하는 우리 한국인들 덕분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오늘 엉떡볶이랑 군포왕 족발을 못 먹었기 때문에 다음에도 어떻게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기 내부를 찍은 것보다 손 소독대가 있는 거 매우 좋습니다. 영상에서는 깜빡하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여자 사장님이 너무 밝아지시고 맛 설명도 구체적으로 해주시며 손님의 배려와 친절함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닭꼬치 맛보다 사장님의 친절 때문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식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